오늘은 보름달입니다. 강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에 2월 11일부터 미군 기지에서 멀지 않은 거리의 괌에서 연속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2월 11일에 괌에서 규모 4.4와 4.9의 강진이 연속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2월 14일에는 괌에서 규모 5.7을 비롯한 5번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유럽에서는 규모 6.0으로 관측하였습니다. 괌은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일본의 오가사와라 제도와 도쿄 인근의 이즈 제도에 큰 영향을 주는 곳이고 일본 강진의 시작 지점입니다. 남태평양 바누아투와 통가 피지에서의 강진 발생 후에 해저의 괌을 지나쳐서 오가사와라 그리고 이즈 제도에 영향을 준 후에 일본의 전역에 지진을 만드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제 개인적인 연구 결과입니다. 학계에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괌의 강진 발생 전에 남태평양에서 강진이 발생했을 확률이 높겠지요? 남태평양의 지진 상황을 살펴보면 2월 13일에 남태평양 바누아투에서 규모 5.4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남태평양 인근 피지에서 규모 4.4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는데 진원의 깊이가 무려 595.5km입니다. 어제 2월 14일 뉴질랜드의 규모 4.2의 지진도 진원의 깊이가 131.7km입니다. 또한 바누아투 근처의 파푸아뉴기니와 솔로몬제도에서 2월 12일에 규모 5.0의 강진이 연속 발생을 하였습니다. 매우 안 좋은 시그널을 일본에 보내고 있는 지진 발생 상황입니다.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은 강진의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